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바로 우리 육지거북이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짜잔. 자, 오, 아침부터 뭐해? 막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죠. 자, 여기에 거북이들이 있어요. 육지거북이들이고요. 바다거북이들이 아닙니다. 육지에서 걸어다니는 거북이들이고요. 이 친구들은 수명이 매우 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친구들을 소개시켜 주려고 합니다. 자, 잠만보들 잠자고 있네요. 자, 등껍질 보세요. 엄청 귀엽죠? 네, 우선은 이 친구들이 아침을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먹이를 한번 썰어 보도록 하죠. 자, 우리 육지거북이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바로 치컬입니다. 이 치컬이랑 그리고 바로 에어박인데요. 이 에어박이 이 우리 거북이들 주식이에요. 주식. 그래서 치컬이 보시면 이렇게 좀 더러운 것들은 우리 소중한 애기들을 위해서 제거해 주시고요. 자, 치커리를 먹음직스럽게 반으로 잘라줍니다. 너무 크면은 먹기가 힘드니까 잘라주고요. 자, 여기 치커리 한 접시, 그리고 애호박. 뭐야, 고나가 왜 짖죠? 자, 저보고 좀 조용해! 조용해! 조용해 임마! 네, 제가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도 말을 안 듣습니다. 자, 이렇게 애호박을 썰어줘야 되는데요. 근데 왜 그래? 저 위에 뭐 있니? 애호박을 썰 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육지거북이 애기들이 매우 작은 상태여가지고 자, 이렇게 잘게 잘게 썰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썬 다음에요 이렇게 잘게 잘게 썰어줘야 돼요. 그래야 육지거북이 애기들이 먹기 좋고요.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파충류 중에서 채식이랑 육식을 같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비어디 드래곤도 여러분들이 아는 육식이랑 채식 같이 하는 친구들이죠. 에어박도 한번 줘보세요. 잘 먹을 겁니다. 자, 이렇게 채를 썰어서 주면 되고요. 우리 육지거북이들은 채식이니까. 네, 그리고 거북이 사료도 먹어도 좋아요. 거북이 사료도 있는데요, 저는 우선 채식 주의로 해서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자르는 이유는 우리 비어디 드래곤도 먹이 주려고요. 자,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 주고요. 짜잔. 자,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네, 이거를 한번 바로 거북이들한테 가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일어나라. 밥이 왔다. 자, 밥이 왔어. 자, 얘가 먹성이 좋아 보이는데요. 먹여 줄게. 여기 먹어봐. 자, 골고루 줍니다. 자, 이렇게. 야, 일어나. 너희 주행성이잖아. 이 친구들은요, 낮에 활동하는 친구들이고요. 오, 얘 지금 바로 먹네요. 바로 먹습니다. 네, 낮에 활동하고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우와, 일어났어.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친구가 동해르만, 그리고 여기 보이는 친구도 동해르만. 여기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호수필드라는 거북입니다. 어? 한 마리가 어디 갔지? 먹이 먹는 거를 좀만 볼게요. 냠냠 냠냠. 야, 여기도 먹어. 오, 애호박 주니까 애호박 먹는다. 애호박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애호박을 역시나 잘 먹네요. 자, 그리고 호수필드 친구들은 왜 이렇게 안 일어날까요? 야, 너희도 먹어. 일어나. 우선 사육 방법은 스팟이 있어야 되고요. 여기 보이는 여기 정구, 여기 보이는 노란색 정구가 핫스팟, 저 뒤에 있는 친구 정구가 UVB인데요. 이 두 가지를 틀어줘야 돼요. 그리고 사육 난이도는 매우 쉬운 편이고 수명이 굉장히 길어요. 수명이 20에서 30년 정도 살고, 이 동해르만 친구, 이 친구는요, 약 50년 정도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입양을 하셔서 기르셔도 진짜 오래 사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사육 방법 같은 거는 사실 치컬이랑 애호박, 그리고 거북이 사료를 번갈아 가면서 주시면 좋습니다. 네, 사육 온도는 30도에서 35도 전후면 충분하고요. 습도는 그냥 실내 습도면 충분합니다. 사육 방법이 굉장히 쉽고요. 여기 보시는 영상을 잠시 보시면요, 이 친구들이 자연에서 사는 영상입니다. 자, 잠시만 보고 갈게요.
네, 대충 이런 곳에서 좀 약간 살기 힘든 곳에서 살기 때문에 생명력이 강하고요. 네, 사람들 사이즈가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 친구들이 다 크면 20cm 전후, 그리고 동해르만 이 친구는 30cm까지 큰다고 하니까 보통 20cm에서 30cm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사육하시다가 너무 커지면은 집에다 풀어놓고 사육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여기 애기들이 일어나서 밥을 먹고 있죠. 자, 굉장히 귀엽습니다. 제가 얼굴을 보여드릴게요. 야, 안녕. 와, 되게 잘 먹죠? 자, 이렇게 클로즈업도 해줄게. 오, 쟤 왜 들어가냐? 쑹? 쑹? 아빠, 나도 같이 먹어요. 이러는 것 같아요. 자, 쑹? 쑹? 오! 잘 먹죠, 여러분? 자, 치커리, 애호박. 애호박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근데 애호박이 요즘에 비싸요. 그래서 제가 직접 나중에 채소도 한번 길러볼 예정입니다. 자. 와, 너 진짜 먹보다. 너 아까부터 처음부터 여기 먹더니 계속 먹네. 자, 얘 여기 뒤에 두 마리는 잠만 쿨쿨 자고 있어요. 거북이 등껍질 보세요. 진짜 귀엽죠. 사이즈가 지금 손바닥보다 훨씬 작고요. 얘들아, 일어나라. 야, 여기 더 있다. 야, 이거 더 먹어. 야, 많이 먹어. 배 터지게 먹어라. 이제 야, 너희도 일어나. 야, 우리 고니도 꼬꼬꼬. 우리 고니도 주자. 고니야, 먹어. 옳지, 잘 먹네. 우리 고니도 오골개인데 채소를 굉장히 잘 먹고요. 육식이랑 채소 같이 채식을 합니다. 육식 채식 같이 먹어요. 자, 너도 이것도 더 먹어. 야, 어이구, 잘 먹네. 벌써 다 먹었어. 여기 있다. 여기 있어. 안녕. 진짜 귀엽죠? 네,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와, 먹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기 있는 친구들한테 먹이를 다 주도록 할게요. 야, 일어나라. 자, 너도 일어나서 애호박 먹어. 빨리 많이 먹어야 빨리 크지. 한 마리 어디 갔지? 자, 이 친구들이 잘 때 이렇게 숨어서 자더라고요. 지금 한 마리가 더 있는데 잠깐만요. 어, 여기 있다. 자, 여기 숨어 있었어요, 여기. 자, 일어나서 밥 먹어야지. 일어나, 미식기. 일어나, 아침이야. 자,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키우고 싶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저번에 제가 비어디 드래곤 무료 분양했던 거 있죠? 그거는 지금 동영상이랑 인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연락을 주지 않았으면 해요. 저기 밤에도 연락 주시고 해서 제가 조금 힘든 점이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육지거북이 사육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남은 방학 주말 잘 보내시고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